엄마 아빠하고 이제 산으로 5분 아이 그 백패킹 하러 올라가는 사람들. 뭐 저런 체력들, 체력들 봐요. 여자 그 부위도 보통 체격이 아니야. 여기가 지금 그 네바다 폭포 정상이에요. 이게 굉장히 큰 그 화강암 지대로 되어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여기까지 올라가니까 쉬고 있는 거예요. 엄청 힘들지. 아, 주차장에서 여기까지 5.1마일. 아, 아니다. 코톨리 해서 5.5마일 정도 올라왔다. Yeah, how you doing? Hey, how are you? All right, good. Taking some good shots? Yeah. I just took a video tape. All right. Yeah, that's been done with it. Did you come up away from the car park? Yeah, up from over there. You see that many people are down there? Is it a long way? Yeah, here today is a 4.5. Okay. And is it easy? Yeah, it's easy. Over the, to the, you know, under the hill. Not so many steps. No. Very beautiful. Very, okay. Yeah, very beautiful. We came up the other way? Oh, the other side through here. A lot of steps. How far is it on the other side through here? 2.5. Oh, only 2.5? Yeah, shorter, but more difficult. So which way? So this way? Yeah. This way, all the way back down there. And then next to Half Dome? Yeah. Oh. This is much more than, you know, twice than this direction, but it's so beautiful. Nice, yeah. It's so nice. You can try that, okay? Yeah, that's good. Well, have a great day. Yeah, same to you, okay? Yeah. 대단한 사람이야. 샌들 신고 올라왔어. 그걸 빼놔도. Going to eat the rest of the time. I'm going to find the kid. I'm going to go to the other side. So, I'm going to eat the 5.5 mile. I'm going to go to the 5.5 mile. Very good. That's okay. I'm going to go to the other side. I'm going to go to the other side. Okay. 이게 누웠어? 낮잠 자는 거야?
그래서 네. 조심히 다녀가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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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참 세상에. 네, 바이바이. 바이바이 에브리원. 제임스 주님. 네, 바이바이. 안녕하세요. 네, 아 많이 오셨네. 네. 이분들은 그 캐나다 토론토에서 20명이 여기 등반을 왔어요. 요세미티에. 근데 굉장히 많이 오셨네. 내려가다 보니까 또 여기에 또 다른 폭포가 있네요. 자, 여기 한번 다시 봅시다. 이쪽으로 이렇게. 오, 나이스. 여기는 또 생각을 못한다네요. 이렇게 안전망이 돼 있고. 자, 이제 내려가겠습니다. 뭐 청춘 남녀들 저럴 때 좋은 거지. 오케이, 상당히 높으네. 자, 여기 미스트가 휘날리고 있는데 저쪽에 그 폭포가 이렇게 흘러내리는 데입니다. 여기에 오케이, 한번 내려가 봐야 되겠다. 야, 미스트가 이렇게 많이 올라오네. 오케이, 그러면 트레일이 어디야? 이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오케이, 조금만 더 가봅시다. 한번 트레일이 I think 여기 어디 같은데. 오케이, 아 여기는 트레일이 없고 올라가야 되는구나. 저 위쪽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다시 올라가야겠습니다. 여기 물속으로 지나가야 돼. 여기 그 미스트로 계속 이렇게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아, 여기 달고 있다. 자, 여기 보면 폭포가 네바다 폭포에서 떨어지는 아나더 폭포가 이렇게 떠 있습니다. 야, 이것도 뭐 엄청나다. 좋네. 네. 네, 아주 아름다운데. 저 위쪽에 보면 트레일이 이렇게 돼 있어. 절벽에서 절벽길로 저렇게 계속 내려와야 돼요. 근데 여기는 굉장히 시원하네. 이 물보라 때문에. 여기에 그 세콰이어 나무도 있고 여기 레드우드도 있고. 여기서 뷰티풀. 여기서 뷰티풀. 이렇게 물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물도 맞고 오네. 오 마이 갓, 저 쟤도 미쳤네. Look at, look at this. 저 아가씨들 좀 봐. 아이고, 그래서 청춘이다.
이제 가야 됩니다. 일단 한번 슬라이 해봐야지. 오 마이 갓. 여기는 그 나이아가라 폭포하고는 또 다른 장관이네. 이게 그 미스트가 폭포에서 절벽 위로 저렇게 올라가는 거야. 끝까지 올라가네. 아주 좋아요. Very good. 자, 이제 천천히 가면서 카메라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통과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잠깐만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네바다 폭포의 맨 아랫부분이에요. 이제 저 위에 폭포가 있고 또 그 중간에 꺾어지는 폭포가 있고 요것은 이제 밑에 내려와서 그 하이킹 루트를 건너는 그러한 폭포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내려가면 그냥 계곡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물살은 엄청나게 세네. 자, 이쪽에 보면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자고요. 얼만큼 되는 곳인지.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뭐 여기에는 사람이 휩쓸려서 수영만 잘하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수영 잘하면 그냥 미끄러져 내려가서 아래서 뭐 그냥 나오면 되는 데인데 하여튼 뭐 이 정도로 수량이 풍부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 속으로 다니면 그 자연의 위대함도 알게 되고 이런 데 다니면서 그 조물주의 위대하심을 알아야지. 막 맨날 교회 속에서만 그냥 할렐루야 뭐 부르짖고 아멘 찾고 거기서 하나님 만나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아주 사악한 것들이 많아서. 자, 이제 오늘의 일정을 마감하고 내려가겠습니다.